이제 부모님이라고 하시면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고령의 환자분을 얘기하실 텐데, 일반적으로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어깨 통증의 원인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, 오십견이라고도 알려져 있죠. 또는 회전근개 파열, 석회성 관용의 어떤 요 질환들이 가장 흔한데요. 증상은 비슷하지만 사실 원인은 다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정확한 치료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빠른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